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예, 책임과 혁신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대토론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더위 여러분들 또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땀방울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결산국회와 또 정기국회를 대비한 많은 또 치열한 준비와 노력들이 또 여러분들의 이 묻은 여름을 함께 했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낡고 수구적이고 또 냉전적인 그런 보수의 틀을 뛰어넘어서 적폐와 또 평화라는 이름하에 문재인 대통령 정치만 난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서고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올바르게 견제하고 비판하지 못해냈을 때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은 더욱더 국민들의 실음과 또 나빠진 경제로서 대한민국은 추락하는 그런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연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평을 새롭게 넓히고 우리 자신들은 이제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또 소외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우리는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또 한편에는 임시 분할 체제의 그런 보수를 끝내고 통합 보수 야당 건설을 위한 그런 재창당 수준의 야권 리모델링도 심도 깊게 고려해 갈 것입니다. 김병준 우리 비대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 위원들의 활동에 또 우리 의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노선의 재정립을 통해서 이념적 지표와 좌표를 재설정하고 당이 기반하고 있는 이념 지향의 모색을 또 함께 확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 정당, 또 서민과 함께하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 앞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법부의 정의도 한강물에 떠내려 가버렸습니다. 김경수 특검의 영장 청구도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영장 기각으로서 암담한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간에서 더루킹 일당들과 공조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측근 인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서 허익범 특검이 아직까지 지난 더루킹 특검의 그런 댓글 조작을 통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해소는 절반밖에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특검 수사기한 연장에 국민적 국민적인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대통령 정치에 함몰되어서 대한민국 의회 정치는 이미 실종됐습니다.
진정한 협치를 원하신다면은 탈원전 정책의 철회와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의 회기를 통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특단의 결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연차를 통해서 동지 여러분들과 이제 자유한국당은 대한정당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지혜를 함께 모아나가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하루 단 한 사람의 이석 없이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 여러분들께도 감사한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사무처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주말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심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청와대에서 긴급 청와대와 여당의 그 연석회의가 열린 것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행여 어떤 정책적 방향의 전환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기대하신 분도 없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생각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고용이 그야말로 유사일에 이렇게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결과는 회의한 다음에 그 나온 결과는 결국 4조 원이라는 돈을 더 집어넣겠다는 그런 결론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의 반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잘못, 이 인재를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저는 자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주변에 아마 여러 그 관계되는 집단이나 세력에 둘러싸여서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함정 속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가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그 원망도 있지만 또 비판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시 제1야당이 바로 서야 되겠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바로 서서 바로 견제하고 또 제대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비대위원장 맡고 한 달 동안 의원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오늘도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귀한 자리에서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올바른 비판을 하는 그런 어떤 전략과 방향을 정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저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당을 혁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인사드립니다. 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이 훼손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나라의 운명도 민생도 경제도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일련의 국정농단과 경제 파탄을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총의를 모아 결연한 자세로 결의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망치고 서민경제 다 죽이는 망국적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민주주의 파괴한 드루킹 댓글 조작 여론 공작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부실 수사를 강력 규탄한다! 라고 대통령은 수사기한 연장 승인해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환경 파괴 졸속 탈원전 정책 즉각 철회하라! 정부 여당은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한 북한산 석탄 위장 발입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즉각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2018 8월 20일 자유한국당 매우